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 아유, 꽃색이 너무하고 예쁘죠? 하늘하늘 꽃대도 쑥 올라와서 너무 예쁩니다. 또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도 피워주는 아주 순둥하고 예쁜 유리 호프스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해줬습니다. 오늘은 분갈이도 하고 옆에 또 가지치기도 하고 또 삽수 얻어서 또 삽목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환경이 좀딱그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뭐 아라비아 반도 이쪽이라 조금 따뜻한 걸 좋아하겠죠. 또 흙도 이렇게 무거운 진득한 흙보다는 가벼운 꼬실꼬실한 그런 흙을 좋아한다 해서 제가 화분 선택도 큼직한 좀 사육이 화분 형태로 된 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환하고 꽃도 꽃대도 엄청 물었어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목질화도 되고 좀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유리 호프스입니다. 이 아이는 꽃말은 또 온화함이랍니다. 꽃처럼 참 잘 맞다 그죠? 온화하고 청아한 당신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배수성에 중점을 두어서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제가 똑같이 조금 우리 제라늄들 키우듯이 그 흙에다가 계피가루 똑같이 섞고 펄라이트를 조금 더 배수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야생화 흙과 펄라이트를 조금 더 섞었습니다. 화분이 보이죠? 이렇게 생긴 다육이 화분처럼 화분이죠. 이런 형태의 화분에다가 얘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심느냐 하면 키가 또 무한정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정말 이 조금 작다 싶은 화분에 이 아이는 심어주려고 저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뿌리가 꽉 찼어요. 먼저 옆에 꽃이 안핀 가지를 한번 살짝이 잘라서 삽수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둘, 세 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삽수가 꽃이 피어서 다른 애들은 자르기가 좀 미안해서 삽수 자를 때는 항상 칼은 그냥 간단히 소독해 주세요. 그 원목대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밑에 보면 목질화가 됐어요. 목질화가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목질화 되지 않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삽목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막 삽목하려고 막이큰 가지를 삽목하면 삽목이 잘안 되거든요. 잘안 되는, 삽목이 잘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삽수, 좀 여린 삽수를 사용하면 성공률이 더 높답니다. 두개 얻었고요. 세 개. 저는 또 외목대 형식으로 키우고 싶은데 지금 꽃들이 너무 매달려 있고 해서 그냥 이 생긴 대로 키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요 옆에 있는 겨순들이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아이들하고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요두 아이들도 같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벌써 딱딱해요. 원래 보통 요 초록이들은 잘 잘라지거든요. 근데 딱딱해요, 딱딱해요. 요새 네 가지는 여기 위에서 순짓기를 해서 여기서 겨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을 때는 위에 순짓기 미리미리 해주면 좋겠죠. 요 아이도 지금 꽃대가 여기 성장점에서 이 아이는 꽃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미 여기 분지를 하고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네요. 이 아이는 좀, 요 다른 아이들과 키가 비슷했으면 싶은 마음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요렇게 나무 형식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뒤로 막 나왔어요, 밖으로. 밖으로 막 나와가지고. 밑에 뿌리가 꽉 차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하얗죠? 아, 약간의, 얘가 허브과라서 약간의 향기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참 좋네요. 아, 너무 딱딱했었어요. 아유, 참. 조금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는 그대로 넣어서 아무리 제가 꽃이 달려 있어도 밑에가 너무 꽉 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이거 좀 보세요. 수세미에요, 수세미. 세상에 뿌리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감겨 있으면서도 위에서는 이렇게 방실방실 웃고 있었지 뭐예요. 이제 화분 속을 빼봐야지. 밖으로 빠져나오긴 했어도 이 정도로 정말 뿌리가 감겨 있을 줄을 몰랐어요. 진짜 큰 수세미 하나는 떼냈네요. 여기도 화분이 넉넉한 화분은 아니랍니다. 아닌데 너무 키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작은 화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털어야지. 너무 뿌리가 감겨서. 털고 또 털고. 이만큼 털었습니다. 한 주먹만하게. 작은 분에 심어주려니 더 이제 많이 털어야 돼요. 여기 배수성 좋게 난섭 깔았습니다. 그리고 배합도 넣었고요. 화분이 좀 작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냥. 작은 화분에다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갈이 때는 또 생각을 한번. 아마 이 분갈이 몸살을 좀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너무 털어가지고. 그래도 흙이 너무 오래되고 뿌리가 너무 감겨서 안털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털고 해줘야겠는데. 길어서 키가 커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분갈이는 끝냈고요. 삽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삽수 다듬기 먼저 할게요. 이렇게 가지가 좀 뻣뻣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가위로. 아니면 가위나 칼로 손으로 뜯으면 잘안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지금 얘가 막 목질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얘 특성상 좀 뻣뻣하기도 하고 제라늄이나 이런 아이들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좀 뻣뻣해요. 살짝이 사선으로. 너무 위에 잎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애들이 뿌리 내리기 힘들어요. 그냥 좀 많이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꽃대도 요 꽃대 있는데요. 이 꽃대도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꽃이 있으면 꽃 피우는 일하고 꽃 피워 보려고 또 애쓰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꽃도 정리하고 입장도 정리해주고.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이 목질화가 많이 진행된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을 이렇게 살짝 긁어주거든요. 얘도 살짝 한번 긁어줘 보겠습니다. 나무가 된 아이들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살짝 긁어줘요. 삽목할 때.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요. 뒷부분 그리고 이 흙은 그냥
재활용 흙입니다. 제가 그냥 자전염 전용 흙을 사용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끼고 여기 재활용 흙입니다. 분갈이하고 나온 흙 한꺼번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봄이고 또이 아이가 삽목도 잘 된다고 하니 그냥 조금 소홀히 하네요. 제가 조금 까실한 아이들은 조금 삽목할 때도 조금 신경을 좀 쓰고 하는데, 얘는 그냥 쑥같이 생기가 야생화 같이 생겨서 아마 잘될것 같아요. 내 생각에 느낌상 잘될것 같아서. 또 계절이 봄이고 해서 푹 꽂아놔도 그냥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꽂은 옆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물을 주면 여기에 흙과 삽수 간의 공간이 메꿔지겠죠? 이렇게 뜨면은 덜렁덜렁 하면은 뿌리 내리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삽수를 꽂은 옆에다가 여기 물을 주면 이 공간을 메워주잖아, 그죠? 아마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리포 푸스 분갈이하고 또 잘라서 삽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수영 잡을 겸 해서 해보면 재밌거든요. 또 이런 거또 뿌리 잘 내리면 또 나눔도 하고 일석이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